연구원 삐딱시서 삐딱한 날들 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장에는 촛불이 켜졌습니다. 190만의 국민이 모여서 제발 좀 박근혜 내려가라고 소리치고 소리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마음은 어디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제가 볼 때 100% 비판하고 있는 웹소설 해부문라인의 권대현 작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작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틀 수 있는 노래가 몇 개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블루라벨이 부릅니다. 데이드림.
인디밴드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블루라벨의 데일 드림 잘 듣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은 영공과 삐딱시선 2016년을 되돌아보는 결산 코너입니다. 저희 영공과 삐딱시선의 공간 부장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권대현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삐딱시선 공간 부장 권대현입니다. 그 멘트는 언제나 한결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무슨 방송할 때도 그 말씀을 좀 하시지 않아요?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뭐 맨날 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데, 오늘 영공과 삐딱시선에 대해서 좋은 논평 부탁드리고, 좋은 네네. 점, 나쁜 점, 개선할 점, 유지할 점 뭐 기타 등등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네. 같네요. 오늘 허심탄회하게 예, 많은 얘기들을 나눴으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영공과 삐딱시선에 들어온 게 언제였죠? 공간 부장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달쯤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5월이요? 네네. 5월? 5월에 무슨 계기로 이 단체에 들어오게 된 건가요? 공간장이랑 술을 한잔하다가. 공간장은 절만 하는 건군요. 네네. 예. 공간장이랑 술을 한잔하다가 어떠냐. 그래서 뭐 공간장이랑 이제 33살에 현실에서 어떤 같은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어서 네. 만나게 됐는데 굉장히 의욕적으로 글을 쓰고 계시잖아요. 아, 요새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네. 거의 3분의 1은 당신 글이라는 게 있는데 맞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편집하는 친구들이 거의 그 공간부장 이름 찍힌 글들만 올리고 있어서. 근데 어떤 글들을 좀 최근에 썼었어요? 요새는 그러니까 이제 요 근래 전에는 추천 애니에 많이 목표를 두고 썼었고요. 추천 애니? 예. 네, 그래서 이제 100편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요새 이슈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생활 칼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내가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그 글들이 요새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원래는 생활 칼럼도 100에서 그러니까 100편에서 멈추려고 하다가 네네. 그랬었는데 이슈가 결국 생활 칼럼도 연장시킨 게 돼버렸네요. 그렇죠. 그 이슈들이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네. 박근혜 대통령을 되게 미워하시죠?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잖아요. 네. 미워하지도 않습니까? 그래서는 분노가 느껴지는데 아닙니까? 아, 그랬나요? 아닙니까? 아, 예. 그래서는 분명히 이게 좀 느껴지고 있죠. 그래서 아, 생활 칼럼이나 우리 추천엘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 영공과 삐딱시선 블로그를 채워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추천애니가 네. 뭐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00편에서 끝이 났죠. 슬램덩크가 마지막이지 않았어요? 예예. 처음부터 슬램덩크는 마지막에 쓰려고 아예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작품이. 뭐 특별히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뭐 글을 읽어보면 뭔지는 알겠는데. 네네. 어떤 이유가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뀌게 한 만화니까 솔직히 어떤 위인전 이런 거보다도 저한테는 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꿈과 희망 이런 거를 느끼게 해줬던 애니였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영공과 삐딱시선에서 일단 생활 칼럼하고 추천 애니는 2016년을 달려오는 과정에서 네. 정확히는 이제 5월 정도부터 네. 부스터를 우리에게 달려줬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좀 달릴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영공과 삐딱시선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바로 이태영 연구원인데요. 아, 그렇죠. 무비어입니다. 무비어에 대해서는 우리 권대현 공간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좋은 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분야가 확고하고. 자신의 분야, 그렇죠. 네. 에로 영화. 네. 포르노가 아닙니다. 아, 포르노가 그렇죠. 아닌데. 그게 더 대단한 예술인 거죠. 네. 예술. 정말 예술 작품이고 나름의 시나리오도 있고. 그리고 꿈이 있잖아요. 자기도 예? 이제 영화 감독이 되게 해서 그런 거를 보고 자기도 이제 거기서 좀 더 예술성을 더한 에로 영화를 찍겠다라는 꿈이 있고, 그리고 글 자체의 필력 자체가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필력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예. 이제 보시는 분들도 댓글을 네? 많이 달려요. 필력 보소 이러면서 엄청난 그 댓글들을 달고 있어요. 최근에 매춘 2016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정말로 댓글을 달았죠. 네, 맞아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백세리. 네, 맞습니다. 네네. 백세리. 백세리 그 사람이 이렇게 올려놨는데 댓글도 올릴 정도로 정말 그 전에 한번 엑스트라 같이 출연했던 사람도 댓글을 단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때도
연구원 모두가 놀랐죠. 와, 정말 실제 배우도 춤추게 하는. 네, 그런... 이게 나름 업적입니다. 그렇죠. 확실히 업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좋은 점들도 있었고 안타까운 점에 대해서는 오늘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연구원 삐딱시스는 단 하나의 주제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서도 신영진 연구원도 동영상을 만들어서 생활과학을 올리고 있었고 네네 그렇죠. 많은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점을 먼저 먹기 싫은 반찬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좀 얘기를 하죠. 좀 안타까운 점 뭐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확장하는 부분, 그러니까 새로운 연구원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하고, 예. 그리고 좀 이제 아무래도 생업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글들이 그렇습니다. 올라오는거나 이런 예. 것들에서 좀 많이 힘들지 않나.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폭발적으로 막 하던데 시간이 지나면은 좀 그게 약해지는 게 있어요.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해요. 약간 침체기 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공간부장으로서 이 삐딱시 선을 네. 이끌어가는 공간부장으로서 어쨌든 일반 연구원들에게 지치지 말자. 좀 더 열심히 하자. 내년에는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12월 말쯤에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나름 문학인의 밤도 만들고 그렇죠. 좋은 만남의 자리를 만들고 싶어요. 처음으로 같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제가 영입했기 때문에 저는 얼굴을 다 압니다. 아는데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점도 있었고 재밌는 점도 있었는데 어느 게 좀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뭐 요새 조금 골치 아프는 일도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말은 못하지만 지금 예, 예. 많이 있었는데 근데 사람이 성장하려면 고통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을 이기고 그런 시간을 이겨내면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 좋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리들끼리의 좋은 추억을 만들고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상위 블로그가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원래 목표치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분명 성공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전국상위 1% 블로그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올해 네. 안에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죠. 이게 네. 이렇게 간단하게 돼버릴 줄은 몰랐어요. 그거에 참 공크다는 점 기억하시길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얘기를 그리고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어서 다음 노래를 듣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노래는 재미있는 힙합 노래입니다. BCP가 부릅니다. 그대 가만히 있으라.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여긴 내 거야. 가만히 있고서 그대로 가. 가만히 있고서 그대로 가. 가만히 있어야 그대로야. 가만히 있어서 그대 세상. 허튼 생각만 더 이상. 허튼 걱정만 더 이상. 너의 그 눈빛에 또 내가 울고 너의 그 발길에 또 내가 죽고 무슨 생각도만 더 이상. 어떤 염려도만 더 이상. 너의 그 사랑에 또 내가 울고 너의 그 관심에 또 내가 죽고. 가만히 있고서 그대로 가. 제발 가만히 있고서 그대로 가. 제발 가만히 있어야 그대로야. 제발 가만히 있어서 그대 세상. 똑똑히 잘 들어. 이건 네 나라가 아니야.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여긴 내 거야. 가만히 있고서 그대로 가. 가만히 있고서 그대로 가. 가만히 있어야 그대로야.
가만히 있었어 그대 세상. 아, 명곡입니다. 아, 요새 최고의 인기죠. 예. 요새 인기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유포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어린 학생들한테 큰 인기를 끌고 있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영웅과 삐딱시선에서 준비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올해에 가장 힘들었던 건, 네, 그리고 그만큼 보람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던 게 헤븐 온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그렇죠. 저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헤븐 온라인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좀 약간 그랬었죠. 왜냐면은 원래 웹툰으로 나오려고 했었던 건데. 맞습니다. 네. 어쨌든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 친구가 안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해서 계속 연재를 가고 있는 거를 보고 또 마음이 또 바뀌고 있어요. 계속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왜 그러는 거예요? 어린 친구라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새로운 뭔가를 도전한다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나 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잖아요. 계획,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너무 완벽해야 된다, 계획은.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람의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계획은 우선 먼저 시작하고 일단 지르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항상 지르고 봐야 되는 건데 그 친구를 개인적으로 만났던 제 입장에서도 빨리 결정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미 네. 거의 70화 가까이 연재가 된 내용이 있고 일정 부분의 소득을 얻고 있는데 헤븐 온라인에서 우배가 박근혜입니까? 글쎄요. 그런 거는 아닌데 에. 왜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박근혜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박근혜 네.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일단 여자고요. 여자일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제가 웹소설 TF한테 당신이 보내준 파일을 봤는데 네. 뭐 전직 정치인이고 뭐 이렇게 설정해놓은 거 보니까 아빠가 뭐 군인 장교였고 닭가기 마사오 딸로 한 거 아닙니까? 닭가기 마사오라는 얘기는 없어요. 없을게 예. 저는 그걸 느낄 수밖에 없는데 행적이 근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네. 10월달쯤에 올린 글부터 이미 샤머니즘을 예언했어요. 네 그거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찌라시 같은 거에 있었어요. 그게 찌라시에도 그때부터 벌써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름은 나오지 않았었는데 샤머니즘에 미친 정치인이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그때 당시에 그걸 박근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살짝 그랬었던 건 있어요. 찌라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 보네. 찌라시는 이름이 명급이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거기 실릴 수가 있었군요. 왜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군요? 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까? 소설이 진지하게 가는 모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제 독자들한테도 얘기가 실제로 나오는데 네네. 동성애 코드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상우국이라는 캐릭터하고 소년의 캐릭터가 네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같이 뜨거운 밤을 보내는 그런 사이입니까? 저희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네이버에서도 그런 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런 장면을 넣을 계획은 있나요? 그럼 글이 잘리지 않나요? 그런 장면이 네. 근데 혹시 없어요? 네네. 그렇게 차후에 집필 계획에서 둘이 뭐 입을 맞춘다든지 정도 입 맞추는 거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연구원들과 우리 네? 이제 편집실들과 얘기를 해서 차후 논의를 해보도록 차후 하겠습니다. 차후 논의를 하는 걸로 네네네.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소설도 론칭을 해서 재밌게 갔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다가 말았던 거 있는데 우리 네. 영웅원 삐딱시선과 우필진이라고 하는 웹진이 연합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최근에 우필진에서 헤븐 온라인 저자로서 인터뷰도 하고 오셨죠? 네네. 무슨 말 하고 오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헤븐 온라인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네. 뭐 이제 어떤 방향으로 계속 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박근혜 얘기는 좀 했습니까? 그쪽 질문지에 박근혜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거기서도 부정하고 왔나요? 네? 부정하고 왔나요? 저는 뭐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임무를 한 적은 없다.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냥 웃음 만 짓고 난생을 표하고 현실을 좀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가고 싶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제 겹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정말 이게 불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현실하고 조금 조금씩 맞아갈 때마다 오히려 좀 슬프기도 해요. 솔직히 초반에 나왔던 정치인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앞에서 글을 읽으셨던 분들이 그냥 썼던 내용이 그게 다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쓰는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100화까지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벌써 거기까지 만들었습니까? 네, 거기까지 돼 있는데 이제 날짜나 이런 건데 지금 저희가 올리는 이 내용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석에서 뚝딱뚝딱 쓰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계획을 세워가지고 포스팅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렇다면 원고를 좀 미리 읽어보고 싶네요. 읽어봐서 이 내용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언이 될 수도 있고 네네. 쓰면서 좀 불안하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그랬던 건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소설이었잖아요. 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쓴 건데 이게 지금 다 맞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어떤 한 분과 너무 맞아 떨어지는 게 무섭다라는 거죠. 그게 무섭다.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절대 악의를 갖고 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문학이고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요거 보고도 찔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근데 개인적으로 권대웅 공관부장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야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어째 이건 생각들이 많이 이제 틀리기는 한데 또 그런 저도 그런 생각도 하기는 했어요. 그냥 유지를 해서 뭐 그런 것보다는 지금 뭐 군사 뭐 이제 이런 정보나 그리고 담뱃값도 지금 7,500원 올리려고 하는 것들이나 이런 정말 게 있어서, 끔찍한 얘기네요. 예. 네. 그래서 전 빨리 어떻게든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빨리 내려와야 될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 나라 팔아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해요. 이미 너무 많이 팔아먹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요. 이번 주말에도 촛불 집회가 예상 우리가 집행이 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촛불 집회가 곧 시작될 거고 그때 촛불을 들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치는데 혹시 우리 대통령이 귀가 먹은 건 아닐까요? 그게 나이가 들면서 귀가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저는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각 자체가 그냥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국민이라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얘기하는 말투나 이런 거 자체가 예. 제가 봤을 때는 끌어내리지 않는 이상은 내려올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끌어내기만 하면 안 되고 구속 수사하고 구치소에 그렇죠. 들어가서 고생하고 그래야 아직 권공은 결혼은 했지만 애는 아직 없잖아요. 네네. 저도 언젠가 뭐 내 애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한테 그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죄지면 죄에 대한 대가 받는다 이거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흐지부지하면서 뭐 국민 통합하네 하면서 박근혜 봐주지 말고. 네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미 그쪽 세력들 자체가 너무 많이 잡고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특검을 해서 뭘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감옥에 간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고생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불신이 그러면. 들어요. 그러니까 대충하고 대충해서 내보낸 다음에 뭐 8.15 뭐 사면인가? 뭐 사면시키고 그러고 뭐 왜 그랬어? 그러면 국민들이 분열돼 있다. 국가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아니 무슨 짓입니까 그게? 근데 약속 하나는 지켰어요. 대국민 통합을 하나 만들긴 했어요. 다 촛불 아래 모이게 그렇죠. 한 거죠. 네. 그래서 권공도 최근에 촛불 시위 관련해서 글도 많이 쓰고 네네. 원래 권공이 맞지 않아도 되는 분야인데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글들도 열심히 열심히 읽고 하면서 나라 걱정도 하랴 게임 동영상 찍으랴 생업도 하랴 바쁘신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밉다는 건 뭐 공식화해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소설은 그런 건 없지만 네. 네. 현실적으로는 그분은 문제가 많아요. 네, 이런 거는 박근혜 대통령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네. 그거 참 이제 함부로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합니다. 좋다고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과연 네가 그럼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권대웅 공간부장은 우리 네. 연구공간 삐딱 시선에 네. 어떤 연구원이 또 혹시 새로 들어오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 혹시 있어요?
뭔가 새로운 분야에 그러니까 특정 어떤 분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이런 걸 좀 연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태영 연구원이 인기가 많으니까 네? 생활에 관련된 어떤 이런 성에 대한 환타지에 관련된 글을 써주는 사람 제가 언제나 부르짖던 섹스 칼럼 리스트가 오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 분야에 네, 그렇죠. 대해서도 근데 권대현 공안부장이 전문가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그 다른 할 일들이 좀 줄어들면 언젠가 그쪽으로 진출할 생각은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이제 또 웹툰을 또 도전해야 되고 할 게 많기 때문에 예, 새로운 분들이 와서 새로운 분야를 또 개척을 해주셨으면 좋겠죠. 예. 개척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또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게 힘든데 그래도 네네. 내년에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질 수 있으면 언제나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맞죠? 예, 예. 오케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맞다. 예. 정치 쪽 또 있었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정치 쪽이요? 이미 있지만 나중에 건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정치 쪽에서도 정치 사회 평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분이 열심히 쓰실 거면 열심히 쓰시고 아니라면 네. 새로운 분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곡을 좀 들어야겠는데요. 저작권이 풀린 노래가 여전히 저번 1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블루라벨의 노래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좋은 가수분이에요. 그렇죠. 네. 블루라벨의 락앤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노래를 다 썼네요.
큰일 났네요. 여기 이제 마지막이겠군요. 아닙니다. 한 곡 더 있기는 있고 솔직히 말하면 두 곡 더 있긴 한데 네. 일단 토크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블루라벨의 락노얼 잘 들어볼 아, 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유지경이에요. 바위가 고르듯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연공과 네. 삐딱 시선에 올해 올라왔던 글 중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베스트였다 하는 글 있나요? 자기 글은 얘기하지 말고 좀 얘기합시다. 본인 글 말고 다른 사람들 연구원들 글을 좀 어느 정도 봤더니 아 내가 이 글이 그래도 가장 베스트가 아니었나 이런 걸 혹시 있나요? 저는 토끼와 거북이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토끼와 거북이. 네. 토끼와 거북이 글은 제가 쓴 건데 저 제가 뺏었던 이렇게. 그리고 교훈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아니라 그렇지. 진짜 살아가면서 있었어에 대한 교훈이거든요. 네. 제가 바쁘지만 않았더라면 콩지팥지의 교훈도 곧 올라갔을 텐데 있습니다. 아 그러나 네. 아직 바빠서 쓰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또 혹시 본인의 심정을 울렸다 그런 걸 있을까요? 주얼리 성형외과. 주얼리 성형외과요? 네. 주얼리 성형외과는 정말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대웅 공간부장하고 제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네 그렇죠 당신이 나한테 찍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쓸만하다. 근데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요. 주얼리 성형외과에 보면 이제 그 사진에다가 그냥 몇 줄 올린 게 사람들한테 주목을 좀 받았던 시점이 있어요. 주얼리 성형외과에서 그거 내려달라고 이메일 올까봐 떨고 있었는데 아직 네. 이메일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홍보니까. 그렇죠. 노이즈 마케팅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았던 글이라고 보면 이제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권대현 공간부장이 쓴 글 중에 가장 좋았던 글은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했을 거예요. 공간부장의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한 그 글 있죠. 네네. 저는 그 글이 이게 초반 글이었어요. 그게 맞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할아버님에 대한 마음이 좀 담겨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그 글이 저한테 가장 와닿고 네. 그리고 추천애니 맨 마지막에 나왔던 100편 슬램덩크. 네네. 그 리복 농구 대회 우리랑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참 그때 승질 나가지고 그때 기억납니까? 기억납니다. 그 전날에 우리 집에서 잤잖아요. 기억납니까? 그 날짜 지난 거 먹어가지고 근데 뭐 1년밖에 안 지났었는데 그러면 아니 근데 혼자 먹고 근데 중요한 건 혼자 그러니까요. 저는 괜찮았는데 왜 술중독이 나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도 그래서 잘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공간부장이 참으로 영악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거 기억납니까? 그렇게 죽어가고 있던 사람이 프리드로우 대회 할 때는 왜 살아납니까? 그래서 1등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했었죠. 참 그때 보면서 경기 때도 물론 최선을 다했지만 네. 와 이게 이 사람이 찬스에 강한 사람이구나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벌써 96년이었네요. 진짜 오래된 일이네요. 정말 오래된 얘기였어요. 맞아. 갑자기 그거 얘기하니까 그랜드파더 글이 또 생각나요. 그랜드파더. 네. 그랜드파더 글. 네. 그랜드파더는 권대영 공간부장이 저한테 추천해준 영화. 저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예. 그 생각보다 영화가 되게 잘 됐는데 관심을 좀 너무 못 받은 영화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더 길게 찍었으면 재밌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딱 좋더라고요. 그 정도가. 예. 액기 쓰이고 괜찮았고. 담백하고 딱 끝나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배우들 연기가 우리 박근영 선생님 연기가 장난 아니지만 다른 배우들도 연기가 참 좋죠. 그러니까 다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 나왔고요. 삼류 영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영화 볼 때 좀 짜증이 났었던 게 뭐냐면 예? CGV 그러니까 근처에는 제가 사는데 CGV밖에 없어요. 네. CGV에서 상영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메가박스까지 가서 봤다니까요.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볼 수 없게 됐겠지만 그렇죠. 이걸 청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랜드파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박근영 선생님이 만든 영화 있는데 한국판 테이큰이라고 해서 그런데 정말 한국판 테이큰이라는 설정을 만들기 위해서 네네. 총도 나오고 막 하는데 이게 우리 그 사냥할 때 쓰는 엽총 그렇죠. 같은 거잖아요. 네. 설정을 정말 잘했죠. 정말 그러니까 잘했고 진짜 우리나라에 있을 법한 얘기로 영화를 찍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적이다? 예, 왜냐면 외국, 미국이나 이런 영화를 따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말 한국적인 시선으로 영화를 잘 풀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간부장이 저 쓴 글을 읽고 저도 이제 감을 좀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우리 노인들이 어르신들 말하는 거죠. 네. 어르신들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네. 화제 났잖아요. 거기 그렇죠. 봤더니 불나가지고 상인들 막
어떻게 하냐. 당장 이제 생업을 잃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보니까 빚져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막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요. 거기 박근혜 등이 갔어요. 갔는데 상인 대표들하고는 얘기 한마디 안 하고 그러니까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박근혜 대통령 사랑한다고 박사모분들 모여셔가지고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니 누가 죽진 않았지만 초상집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다 이거 외쳐야 됩니까 그게? 그리고 거기서 10분 그러니까 사진 찍고 뭐하고 10분 만에 갔대요. 얘기도 하나도 안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차 안에서 뭐 이제 유리창으로 이제 우는 모습을 보였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연출이지 않냐. 막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울입니까? 그 울긴 뭘 울어요. 전 믿을 수도 없고 대구 서문시장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정치인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에 힘 받으러 가던데요. 거기 가면 연예인 온 것보다 더 박근혜 대통령한테 열렬한 환영을 보였던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아휴 그냥 사람 상인들 만나고 좀 다독여주고 이러고 와야 되는데 그걸 바로 옵니까? 아유 정말 짜증이 있는 대로 납니다. 그 대통령 같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거.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시국에 그러니까 이제 다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뭐 이제 보수파들의 진짜 모습이 나왔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던 그 당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라고 했던 것들이 진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까발려진 거예요. 네, 다 나왔는데도 표를 주면은 이제 어르신분들이 그렇게 주면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다가 처음에 권대현 공감부장이 그걸 쓰고 그걸 읽고 이런 영화가 있어. 다운 영화를 이제 다운받아 본 거죠. 봤더니 네. 이게 영화가 3류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메시지 너무 명확하고 아주 되게 명백하고 제가 근데 생각할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어르신들께서 지지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상실감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어디 가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 일로 어떤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고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네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걸 느끼실 수 있는 게 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정치인이 박근혜였던 거고 그러니까. 그 박근혜를 지지하고 박사모 활동을 하고 그리고 뭐 어버이연합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환상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웃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젊은 이제 우리 나이 또래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80년대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뭐 그때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네? 정치를 너희는 모른다. 네? 다 알게 됐어요. 다 알게 됐죠. 그리고 정경유착, 언론탄압, 뭐 민주항쟁 이런 거를 다 알게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아 혹시 이랬는데도 이번에 이런 게 모조리 밝혀졌는데도 네. 다음 대선에서 야당 지면 야당 진짜 병신입니다. 진짜 병신이에요. 그러니까 네. 상대방이 머리에 거의 총을 맞은 상태인데 진 거예요. 아, 나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뿐인데 공공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길까요? 와, 근데 불안불안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콘크리트 세력들이 있는데 이렇게 욕하고도 또 1번 찍을까 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그렇죠. 제일 저도 무서운 게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해서 30% 정도 있다는 우리 한국사회 보수 세력들이 지금 마음에 스크래치를 갖다 샀어요. 상처를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마음에 상처가 갔다고 해도 박근혜가 너무 입다고 해도 그렇다고 문재인을 찍겠습니까? 안철수를 그나마 안철수를 찍을 수도 있겠네요. 그나마 찍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새로운 후보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저는 지금 노무현의 빛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반기문을 이겼더라고요. 최근에 지지율 조사를 보니까 2등까지 올라왔어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왜냐하면 저희는 업적적으로 봤을 때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업적보다는 이 친일 세력들을 아직 그러니까 우리 아직 시청자들을 찾아가지 못한 헛소리 이야기에서 민주당 경선을 저희끼리 했었죠. 더민주 경선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지금 기억나는데 네네. 박원순 후보를 뽑았었나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업적적으로 봤을 때는 막 이런 게 많아요. 뭐 포퓰리즘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어쨌든 활동을 해서 포퓰리즘을 어느 감안을 하더라도 업적 자체로는 충분히 칭찬할 만해요. 예. 네. 물론 그런 게 좀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뜯어 고쳐야 되고 뭔가 추진력이 있는 분이 가야 되는데 박원순 파이터가 필요하군요. 그렇죠. 파이터가 필요한 네, 거죠. 좀 더 이재명 성남시장이 잘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마 내년 4월 아니면 내년 6월 정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불확실한 사실입니다만 그때 정말 현명한 투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노래 이것도 솔직히 BCP가 랩을 한 것 중에 우리 대통령 각하에게 바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바치는 어설픈 랩이지만 마지막 갖고 있는 카드를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BCP BCP의 음악이에요. 네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제까지 사람 목숨 다 제쳐두고 뼛속까지 사람 목숨 다 드러내고 허튼 약속 계속 그대 싹 짓거리고 아픈 세상 계속 우리 싹 지워내고 친애하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신 위에 내가 준비한 당신 위에 내가 계획한 당신 위에 내가 준비한 안전한 대한민국 언제까지 뼛속까지 허튼 약속 정말 아픈 세상 가라앉고 마저 죽어도 잘못 없는 그대뿐인 세상 가라앉고 마저 죽어도 잘못 없는 그대뿐인 세상 친애하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제까지 사람 목숨 다 제쳐두고 뼛속까지 사람 목숨 다 드러내고 허튼 약속 계속 그대 싹 짓거리고 아픈 세상 계속 우리 싹 지워내고 친애하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정 친애하는 전심 존경하는 대한민국 아마추어 힙합 BCP가 불렀어요. 그대뿐인 세상. 그대뿐인이 아니라 그네뿐인이에요. 사실은 박근혜뿐인 세상. 라임인가요? 그렇죠. 라임이에요. 아 라임 길라임. 그렇죠. 길라임이네요. 네. 이런 빌어먹을 세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삐딱한 날들 2화에 참여해주셨고 앞으로 삐딱한 날들을 좀 더 발전시키는 과정이 있겠지만 2주에 한 번씩은 게스트로 참여해주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다면 혹시 뭐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얘기라든지 이런 거 좀 있습니까? 저희 이 방송을 위해서 음악을 좀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이제 한곡 남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음악을 해주실 수 있는 저작권이 없는 네, 그렇죠. 저희가 홍보는 제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노래방에서 녹음한 음악도 틀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모조리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틀었을 때 화면에 이메일 주소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하면서 이제 슬슬 우리 오늘 녹음하는 걸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권대공 감독, 올해 2010년이 다 가진 않았지만 네네. 2016년 영공과 삐딱 시선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명언에서도 했었던 얘기인데, 그 얘기가 맞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꾸준함이 비범함을 만든다. 꾸준함이 비범함을 만든다. 네. 저희 블로그가 정말 밑에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 100만 등이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정도까지 왔다라는 건 만 자리까지 왔죠. 그렇다고 네. 뭐 저희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근데 꾸준함이 비범함을 만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자기만의 결과물을 만들고 무언가를 해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한 해는 꾸준함이 비범함을 만든다라는 말이 진짜 맞다라는 걸 느끼게 해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새삼새삼 느끼는 거지만 그게 인생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진리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꾸준하지 못하면 젊고 비범해지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영공과 삐딱 시선은 밤샘이었습니다. 네. 정말 이제 힘들고 하지만 성과물들이 네네. 너무 감사하게도 조금 조금씩 나타나 주는 게 있어서 네. 지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맞아요. 충분히 지치지 않을 네.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연구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네. 그 속에서 연구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낼 때마다 누군가가 이게 무슨 연구물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모르겠는데 생활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연구죠. 뭐 이렇게 그렇죠. 뭐 별다른 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연구를 계속해서 나가서 연구가 삐딱 시선을 2017년에는 아마 더 발전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권대 공감은 혹시 좀 지치는 거 아닙니까? 아예 그러지는 않게 사람이니까 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언제 꾸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연구원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요. 아 연구원에게? 예. 처음부터 영웅 같은 거는 없었다. 아 처음부터 영웅 같은 건 없었다. 후세의 영웅이라 불린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처음부터 좋은 결과를 할 수 없고 평범한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싸워서 살아남으니까 후세의 영웅이라 불린 거거든요. 이야 네. 아주 그냥 뭐 명언이 아주 쏟아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요 활동을 하면서 외부에 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네. 응원해주는 사람이 누군가요? 아무래도 와이프가 제일 많이 응원을 와이프가 응원해줍니까? 네. 오 와이프가 제일 응원해준다. 좋은 결실을 맺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또 저희의 커다란 프로젝트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의 목표는 올해 수합된 원고를 가지고 저희들만의 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책을 만들어내서 잘 팔리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끼리 일단 이 업적을 하나 만들어보자고 생각하고 있죠. 맞아요. 예. 원고 많이 모을 수 있고 원고 많이 모였습니다. 지금 거의 700편이 넘어가는 글들이 모여있어서 잘 골라서 편집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겠고 그리고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긴 한데 지금 영국에 있는 한 연구원을 제외하고 아직 아무 활동도 하고 있진 않지만 네네. 전부 남자예요 이게. 전부 남자입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월 달에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날 때 다 남자들끼리 만나면 네네. 그거 재밌을까요? 만나지 말까요 그냥? 아 그래도 만나야죠. 문학인의 밤인데. 어디 갈 거예요? 호프집 가서 술 먹어야죠. 아, 잠깐만요. 아 저 없어요. 되게 좋은데?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건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한번 노래방 정도는 갑시다. 노래방 네네. 정도는 가서 그냥 노래방이야. 네. 알겠죠? 혹시 또 누가 들으시면 또 이상한 생각하실까봐 뭐 건전한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듣고 또 이제 저희끼리 노래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국과 삐딱 시선이 걸어온 2016년의 길에 대해서 저희 둘이 한번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봤습니다. 헤븐 온라인의 연주회는 계속 되는 거죠? 네네 우선은 계속 될 거고요. 바람 지역 이후에는 솔직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구원들하고 스태프들하고. 아 그러면 그 코라 스피리투라라고 해서 그 바람 지역 네. 까지만 일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일단 시즌1 같은 게 끝나는 건가요? 네 우선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스태프들도 힘들어해요. 왜냐면 이게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 가고 싶어요. 왜냐면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니까 저는 계속 가고 싶어요. 힘들게 가요 그냥 아닌데. 가면 되죠 왜? 아 그래요? 가면 되는데 뭐 이게 근데 이제 시즌1 하고 뭐 잠깐 지필의 시기가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작가로서
그렇죠. 뭐 그러면은 잠깐 갔고 형식적으로 닫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때쯤에는 그러면. 그래서 또 안 닫으려고 또 사력을 다해서 글을 쓰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네네. 아, 이렇게 오늘 얘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과 삐딱시선이라는 공간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열려있고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줍니다. 물론 한 가지만 빼고 박근혜 대통령을 찬양한다든지 일베 같은 멘트를 치는 사람들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용서 못하는데 그거 외에 자기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죠. 우리 원래 그렇죠. 통일된 목소리 안 내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어쨌든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다른 시선으로 글이 나온다라는 거는 언제나 중요한 가치예요. 네, 맞아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드디어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 우리 오늘 수고해 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여기 먼 길까지 오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 삐딱한 날들 게스트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감사하죠. 아이 뭐 감사합니까? 마지막 노래로 틀어드릴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아, 그 우리 BCP의 길라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영감을 받아서 급히 녹음한 말도 안 되는 노래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이 노래 개인적으로 이 노래 공개돼도 되나요? 아, 공개돼도 됩니다. 이미 공개됐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고 있어서 다행인데 아, 이 노래 그도 이 방송을 통해서 유명해질 것 같은데 유명해지면 큰일 나는데 아니,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놈들인데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멍청이 같은 그 남자 정치인들을 빗댄 건데 이정현 대표 당신 생각하면서 녹음한 거래요. 그러니까 잘 듣고 물론 그 외에도 참 많지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인사하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나가고 있을 거니까 잘 들어보면서 가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녀를 사랑하는 모든 남성에게 길라임을 사랑하는 모든 남성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그놈들 여러 남자가 그네를 사랑합니다. I love 그네. 그놈들은 정말로 사랑합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그네를 따라다니며 그놈들은 웃으며 비웃고 있어요. 그네 없인 못 살아.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며 혼자 사실 혼자나 이 바람 같은 정치 이 거지 같은 정치 계속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 어서 살아나 그네야. 조금만 가까이 와 조금만 한 발 다가가면 언제든 갈 수 있어. 두 발 오라 하는 오 제발 널 사랑하는 난 지금도 옆에 있어. 그놈들 웁니다. 엉엉 그놈들은 성격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배웠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솔직히 말하지 못한 그놈들의 마음은 거짓투성이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그놈들은 그네 사랑했대요. 똑같아서 우린 너무 똑같아. 또 하나 같은 바보 또 하나 같은 병신 한번 나를 안아주고 가면 안 돼요. 오 제발 나 공천 받고 싶어 그네여. I love 공천. 매일 속으로만 가슴 속으로만 소리를 지르며 그놈들은 오늘도 그네 옆에 있대요.
난 널 떠날 수가 없어. 그놈들이 나라는 걸 아나요? 알아? 알면서도 이러는 건 아니죠. 정말? 모를 거야. 그넨 바보니까. 괜찮아. 그런 것쯤은 우리 사이에 왜 이래? 얼마나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며 혼자 이 바보 같은 정치, 이 거지 같은 정치 계속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 언제든 할 수 있어. 공천만 준다면 조금만 가까이 와. 조금만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오라 하는 널 사랑하는 난 지금도 옆에 있어. 그놈들 웁니다. 그네야 힘내. 화이팅.